그러니까 타로코프가 그래서 영상 찍으려면은 그 밈을 떡칠을 한 애들이 잘 뜨는 게 그것 때문이야. 이거는 그냥 바로 뒤로 달리자. 바로 옆인데. 여기 가면 아마 하나 찍힐 거고. 하나 찍혔고. 일단 레이드는 없는 거 같고, 여기 일로. 역까지 와서 하나 찍고, 패티비 집인가, 이거? 나 찍혔고. 둘 다 찍혔을 거고, 일로. 손이 두 개가 딸. 왜? 발목 높이 물인데 이렇게 어? 늦게 가면 잠깐만, 잠깐만. 소리 들리지? 발소리 들려, 들려. 내가 앞으로 간 거야? 어, 지금 터지는 소리 날 거야? 일단, 여기서 일로 와봐. 이 물 쪽 뒤로 가서, 그, 오르막길 올라가다 보면 찍히거든? 거기 갔다 와. 하나 찍혔는데 두 개 찍어야 되나 여기서? 아니야 거기 하나야. 하나? 그럼 다시 내려간다. 해보. 너무 심각해. 해보가 세 마리나 있어. 씨. 여기 위로 올라가서 여기 위. 여기 위. 어, 또 하나 찍혔고. 그럼 지금 하나 남은 거야? 잠시만. 화이트폰 하나 남았어. 화이트폰? 그러니까 폰 하나 남은 거지.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거든. 여기 여기 위 여기면 찍힐 것 같은데? 이쪽? 안 찍혀. 이렇게 더 가야지. 뒤로? 아 일로? 여기까지 와야지. 어 찍혔다. 나 찍혔지. 그러면은 이제 올리고 올리고 뒤쪽으로 갑시다. 레이저 나온 것 같은데? 아닌가? 아 나왔다. 올려 나왔나 보다. 아까 있어. 나 네 옆에 네 옆에 네 옆에. 펜싱 어디야? 반대편인데? 나 레이저 레이저 잡는 거. 나 죽었다. 아, 올리는 데 쪽에 하나 더 있을 거야. 여기서 저기 지금 앞쪽에 보이는 저 상자 있지. 이게 퀘스트 템이. 나 좀. 스텝을 잡는데? 이미 열고 간 거네. 스텝이 없어서. 아 이거 레이더 안 떠서. 그냥 런스로 띄우면서 합시다. 여기도 이거 되지 않나? 여기는 힘들구나. 저거 때문에 요즘 그 점프 피킹이 되게 좋은데 실제로 좋은데 조금 쓸만한 곳이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보여드리기가 애매해. 아, 제가 말한 점프킹은 전에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그 지나가는 점프킹이 아니고 나온지는 꽤 됐는데 그 점프를 할 때 슈퍼점프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뒤로 누르고 점프를 하면은 슛점 속도랑 동일하게 뒤로 그대로 슥 다시 가거든요. 그 두 번째 때는 그 처음 슈퍼점프 때처럼 뛰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속도 받은 상태로 튕겨 나오는 그런 식이라서 그때 점프샷도 가능한 그런 느낌이에요.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쓸만한 가게 안 보이네. 이런 높이 여기도 안 된다.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엄청 길게 가거든요. 뒷점프가 그걸로 하는데 보통은 이런 데에서 이런 식으로 체킹을 하는데 혼자 하면 또 안 떠. 이거 일반 스텝이네. 와 뭔가 안 죽더라.
이게 좋아서 쓴다라기보다 비타는 어차피 판매도 안 돼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원래 BT 아닌 PP, 뭐 PP 이 라인 다 똑같은데 솔직히. 어우씨 뭐야 이 새끼들. 와 이 새끼들은 뭐야. 이걸 못 잡았네 하나도. 와 진짜 많이 박았는데 이거. 근데 Живо это!